네, 서영석 의원은 가능성을 넘어 실제로 홍대 원종선이 대장지구까지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지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정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홍대 원종선이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까지 연결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기뻐합니다. 좋죠. 우선 여기서 갈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그래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다니기가 좋겠죠. 버스 타고 뭐 타고 갈아타는 것보다 전철에 한 번에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공사가 한창인 홍대 원종선 구간에 더해 대장 신도시까지 추가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연장이 확정된다면 길이는 이곳 원종동에서 1.5km 구간 늘어난 17.8km가 되고 정차역은 12곳이 될 예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도시 내 정차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올해 안에 적격성 검토를 통과해 연장이 확정된다면 늦어도 2028년 개통합니다. 다른 3기 신도시와는 달리 버스 기반의 SBRT에만 의존했던 당초 계획에서 상당 부분 발전한 겁니다. 주민들은 연기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지하철 없는 신도시는 대장 신도시밖에 없었습니다. 불법도 뻔한 러시아어가 생길 거예요. 답은 지하철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은 가능성 좋아가지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 신도시 오픈되기 전에 이 지하철이 안공이 돼야 됩니다. 부천 대표 원도심인 원종동 일대부터 2만 가구가 들어서는 대장지구까지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여지가 보이면서 지역 기대치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아입니다.